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희들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 우리의 소망들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로,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는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위에도 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아멘. 보통 사람이 복근을 사면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복근 사는 사람이 목사님 저 복근 샀습니다 하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목사님 저 복근 샀어요 복수 목사님 복근 한장 하세요 막 자랑합니다 되고 나면 되고 나면 11조 당연히 들이그 제가 부자 된 기분입니다 받지는 아직까지 로또가 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로또 됐다고 목사님한테 로또 샀다고요 자랑하면서 1등 되면 내 11조 내야지 막다 어기양양하게 하시는 분한 번도 못 봤는데, 아, 솔직하다. 순수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가식 없이. 네. 많이 사서 두개 하는 건안 좋지만, 한두 장 사서, 그죠? 행운을, 하나님, 복을 주시면 또 좋게 쓸수 있게 하는 것도 순수하잖아요. 죄인 것, 죄인인 것처럼 샀는데 막 숨기려고 이래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다 사는 건데, 사람인데, 나도 한장 사서 교인, 교인, 교인도 사서 되면, 근데 막뭐 자랑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되면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쓰게 또도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어, 아, 그거 사고 안 사고가 무슨 큰 죄가 되고 안 죄고, 그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참 순수함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요새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 명이 모이면 참 따뜻한 말 하는 사람, 복이 드뭅니다열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참뭐 나라, 상대방 헐뜯고, 나라 욕하고, 뭐 이런, 다 잘못된 이야기 하지, 아, 괜찮다, 좋다, 아, 그래도 그만큼 행금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덮은 새 가족은 늘 좋게 보는 겁니다. 이러왜 입이 하나입니까? 콧구멍 두 개, 눈두 개, 귀두 개, 손두 개, 발두 개인데, 왜 입은 하나입니까? 아, 듣는 거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책 보고 하다가, 말은 뭐요? 조금만 해라. 그 입이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은 엄청하게 하고, 듣는 건 하나도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 들을 때 그때 분이지 듣고 제대로 좋은 소리 하는데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실천하고 대신에 말은 좋은 말만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되 좋은 말만 입에 자꾸 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만날 때마다 사람 저가이 사람 저 사람 그죠? 만날 때마다 참 따뜻함이 다 사라져 버렸다. 내 안에 따뜻함이 있어야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뭔가 편안함이 있어야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무슨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꼭 돈으로만 돈이 많아야 편한 돈이 많아야 여유 그게 잡혀가지고 그건 평생 돈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네가돈 많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돈 많은 사람 늘 모자란답니다. 그그 욕망을 조금은 낮추고 우리 안 우리 안에 편안함을 여유를 좀 가지고. 따뜻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대화하는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이 그리스도인이 딱 되려고 하면 나 예수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하면 그쵸?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제일 먼저 자기가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나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 자체가 죄인이고, 죄, 죄였구나. 이게 기독교의 처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한 그 사람이 돈이 많았건, 착한 일을 했건, 좋은 일을 했건, 여러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 죄안 지을 자신 있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죄한 번도 안 지었나? 하면 너죄안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양심껏 살았고 착한 말했고 뭐남 도왔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러면 너한 번씩 기분 나빴지. 그래서 상대방이 너어 기분 나쁜 생각했지. 너 여자 보고 엄룡한 생각했지. 너저 물건 탐난다고 너 속으로 저 저거가 했지. 물어보면 실제로 행하진 않았지만 생각 속에서 죄를 다 지었다는 겁니다. 그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죄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인간의 그 원죄까지 쌉다. 죄를 없애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신 그 구원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제일 먼저 받아들일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 용서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을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남을 보고 함부로 죄인이다 안 합니다. 남을 보고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왜? 아니 망나니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야죠. 내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눈에 한번 잘못 보이는 거 보고 이 자식 저 자식 저거 인간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그보다 더 엉망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넓게 마음을 넓게 포용하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나쁜 게 보여도 나도 잘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저걸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사람 맡길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되도록이면 웬만하면이 아닙니다. 아예 나쁜 것들을 다 십자가에 그냥 지워버려요. 씻겨버려 이게 첫 번째가 되야 됩니다. 그 나는 이제 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피가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죽을 죄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산다 이말이 설사 살다 보면 죄 지을 수도 있죠.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죄안 질려고 해도 이런 나쁜 마음이 듭니다. 나쁜 말을 했습니다. 고또 용서받으면 그 죄는 없어진다. 성경이 피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또 당당하고 또 정직하고 또 남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교회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뭐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 밖에야 예배 드리나마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표가 안 나면 세상 사람이랑 내나 다를 거 없으면 그 예수 믿으나마나.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딱딱한 이야기보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처녀가. 시우못간 노처녀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좋은 사람. 하나님 멋진 사람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무저 뭐 노총자가 왜저 간절하게 매일 새벽에 기도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멋진 사람 필요하다고 기도를. 근데 하나님이 무응답이라. 좀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언을 한 겁니다. 자매, 자매님. 기도하실 때 개인을 위해서 뭐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그런 것보다 부모님이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기도하면 자님 하나님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뜻이 잘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노천녀가 듣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는 좋은 사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지만, 삭생각 그죠? 말만삭 부모님이지 다 자기 중심주의다. 어떻게든지 하나님도 나를 더 좋게, 더 편하게, 더 높게, 더 많게 거기에 잡혀있다. 십자가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던져서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내 이웃들을 위해서 던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법칙인데 이뭐노천제처럼 남 생각 전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조언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척만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도. 진심으로. 내 자녀를 보고 내 남편 내 아내 또내 주변에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정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 있으면. 진심으로 한번 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하나님 알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심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라 그래도 자기 것은 뭐, 백 가지 하면서 나무 것은 뭐, 한 가지 하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한심하죠. 한숨 나오죠. 언제 저거, 더하여 주신다는 말을 저거, 알고, 기도할까. 그러겠습니다. 또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신실한, 정말 교회에서, 야, 저놈 저건 정말 예수 하나님 앞에 충실하다. 뭐, 신실한 청년이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말씀 읽고, 교회 봉사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잘하고 하는 신실한 청년이다. 칭찬받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를 사귄 겁니다. 사귀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결혼 승낙 받을려고 여자 친구 집에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 이제 대화가 하는데 아버지가 여자 친구 아버지가 이제 사위 될 친구잖아요. 자기 딸친구를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왔으니까 그 자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아, 예, 저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주의 종이 되겠다. 목, 목회자가 되겠다. 아니면 뭐선교사가 되겠다. 주의 종은 목회자, 선교사 이런 쪽을 하겠다.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딸을 어떻게 먹이 살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보살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실 겁니다. 이런 야, 아이들 놈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냐. 응? 아버지가 또 투명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청년이, 아, 예.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도와주실 겁니다. 이랬던 겁니다. 그래가 긴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아이, 아버지 얼굴이 우락부락 하는 겁니다. 그 부인이. 아니, 여보, 그 청년하고 이야기 오래 했는데, 어땠어? 어떻던데?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주 얼굴이 막, 막 우락부락 하면서 막, 풍명스럽게, 아이, 그 자식은 말이지, 응? 돈벌 생각이 없는 놈이야. 취직할 생각도 없는 놈이야. 돈도 없는 집 아니고 말이지. 그렇든 돈벌 생각을 해야지. 취업도 안할 놈이야. 그 놈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생각이죠. 완전히 세상 생각. 하나님을 진짜 아는 청년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 아버지가 하나님 전혀 모르는 그렇죠. 아버지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야. 돈이 최고야. 여기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 우선주의로안 산다 이말이 영화 보면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 10개 거의 다 보셨죠? 10개. 배너 뭐제 어릴 때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지금도 볼수 있죠. 이런 영화, 뭐 이런 데들 보감 TV에 들어가서 그것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 그 당시 최고의 문명 이집트 지금 이집트죠 애굽에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해방시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시, 쉽게라는 게, 그 영화가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출애굽, 출애굽에서 탈출한다. 이집트에서 종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백성들을 탈출시킨다. 이렇게 출애굽에 영어로 엑소더스다. 탈출한다. 탈출한다. 이게 우리 10계 영화고 또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했던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보고 탈출이다. 이런 게. 출애굽은 탈출이죠. 탈출을 벗어나는 겁니다. 탈출한다 보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탈출. 우리가 뭐 자유다 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로는 종에서 자유인으로 또.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그죠 또 승리하는 것. 묶인 곳으로부터 여러분 탈출한다는 우리가 보통 어디 뭐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뭔가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거 보고 탈출한다 이런 겁니다 감옥에서 탈출한다 그죠 감옥에서 빠져나온 거를 못탈 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내가. 탈출한다 벗어난다 이 말이죠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성경에서는 이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한다. 세상 사람이, 세상 삶이 찌든 삶에서 정말 기쁨과 한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탈출하는 것. 내가 죄인이었는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살았던 이 죄인이 이제 그 죄를 벗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걸 보고 탈출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 말씀까지가 전부 탈출 이야기입니다. 탈출. 벗어난다. 내가 과거에서 지금 새 사람으로, 과거의 사람에서 현재 예수 알고는 예수님 알고는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거듭난다. 이게 탈출입니다. 탈출. 이런 이야기들로 전부 다 탈출의 이야기들이다 하나님께로. 또 낡은 사회에 살다가 낡은 세상에 살다가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고육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탈출한다. 낀다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거듭난다. 자유한다. 해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쉬운 말로 탈출한다.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출했던 사람이 탈출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예수 십자가로 피로 내가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아이건뭐 되지도 않는다 하고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새 사람 됐는데 죄가 없었는데 나막 세상에 가서 막 예수 안 믿으란다 하나님 필요 없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런 건 방음악을 치르려고 나 교회 안 다닌다 교회 다니봐야 사람들 뭐 이런 핑계로 막 예수 안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가는 거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돌아보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다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탈출된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진짜 탈출한 사람이. 아니, 감옥에서 탈출된 사람이 나 감옥에 다시 들어간다. 그 바보가 바보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 이야기 그 성경은 탈출의 이야기다. 다 지금 얽매인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영화도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된 도시입니다. 이 지금 세상처럼 막 있는 것, 뭐 오직 돈돈돈하다 하면서 막 온통 음란하고 추악하고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저 인간 세상은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야, 안 된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 그래도 착한 사람 다섯 사람만 있으면, 오십 사람만 있으면, 사십다섯 명이 있으면, 사십 명이 있으면, 삼십 명이 있으면, 스물 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좋다. 스물 명, 삼십 명, 니가 찾아봐라. 열 명? 찾아봐라. 음? 용서할 게했는데못 찾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 유황불로 불바다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할 때, 아, 브라함의 조카, 조카 롯이 거기 살았잖아요. 서동거 고모라에. 그 좋은 땅이라고 간 겁니다. 아,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죠? 삼촌하고 땅 가를 때, 난저 좋은 땅에 가겠소. 저 문화가 발달된 거기 가겠소 하니까. 롯이 거기 살거든요. 그러 하나님 롯은 좀 빼주세요. 그러다다 롯은 그러면 탈출시켜라. 탈출합니다. 조건이 있죠. 불 떨어질 때, 떨어지기 전에 빨리 탈출해라.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벗어났으면 세상을 돌아보지 마라 하고 도망갑니다. 가다가 누가요? 로스의 처가 아내가 미련이 남아 돌아 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되든 안되든 지금 힘들든 어렵든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지. 아이고, 안 되네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다? 탈출한 사람이다. 탈출 하는 사람.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요? 보통 세상은 탈출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그다음부터 니살 네 길이다. 감옥이 탈출하면 이제 살길 지가 찾아가야 되고. 원수로부터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자기. 근데 하나님은 탈출시켜놓고 어디로요? 탈출시켜놓고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있는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너는 세상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탈출된 사람이다. 사는 방법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맞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전기를 잡고,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니까 자꾸 천당만 생각하고, 이러면 천국만 생각하고, 예수 신자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땅이, 이 집이,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죽고 매일 힘들고 매일 세상 사람 따라 삽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애굽 땅. 지금 이집트죠 옛날에 애굽 땅이 최대의. 그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히브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다 이제 종살이 하고 있죠. 애를 너무 많이 낳습니다. 근데 애굽인들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 뭐 세계 꼴찌를 하죠. 애굽 사람들은 애를 안낳는데히브리 사람들은 막뭐 줄줄이 애를 자꾸 놓으니까 걱정하죠. 이 왕이, 정부가 "아이 큰일 났다" 이러다가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혁명을 일으켜서 "그 대딸을 일으켜서 우리가 오히려 종이 되겠다" 이러면서 "애 낳는 애를 무조건 죽여라, 애못 낳게 해라" 이러가 명을 내립니다. 바로 왕이, 근데 모세가 태어나 버리고, 모세 태어나는 쪽쪽 다 죽여라" 이랬는데. 살짝 살려가지고, <laughs> 그죠? 너왜못 죽여서 산파한테너왜 애들 받을 때다 죽, 죽이려 했는데 너왜 그걸 살렸어 이러니까, 아, 그이산파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아, 우리가 달려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워낙 튼튼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숨겼다가, 그죠?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못 키우니까. 띄워보는,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바로의 공주가 바로 왕의 공주가 그죠? 갈대상자에 갈대상자도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건져낸 아이가 모세다. 그 공주가 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로 하자.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구원되었다. 죽을 아이가 구원되었다. 성경은 그런 뜻이 참 많습니다. 요호수와 구원입니다. 예수 예수와 구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건했다 탈출 시켰다 이 말입니다. 죽을 아이를 안 되는 아이를 탈출 시켰다. 이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이제 왕자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죠 왕자가 돼 가지고 4 0 년을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나라의 법도를 다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백성을 다스리려면 앞으로 왕이 될 후계자잖아요. 그리고 뭐 무술 뭐 있잖아요 뭐 하여튼 과학 뭐 배울 수 있는 건다 배웠겠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이랬겠죠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아 나는 <laughs> 이 민족의 아이디가 아니구나 내가 히리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나이 사십쯤 돼서 알고는 그래 내가 도울 거 없나 내가 이 민족을 구해야지 종살이 하는 이 불쌍한 민족을 내가 구해야지 내가 왕자인데 하고는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있는. 자기 히브리인들을 보다가 어 이집트인이 감시자가 막 채찍을 가지고 때리니까 그렇죠 고통을 주니까 모세가 가서 그놈을 쳐죽여버립니다 이집트 감시자를 그렇죠. 일시키는 일부리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것쯤이야 내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것쯤이야 하고 모세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바로 왕이 아니 이 자식이 미쳤나 지가 왕자면 왕자지. 어, 그리고 희번이 주소원한 놈이, 어, 어디 애굽인을 죽여? 이러면서 잡아와서 모세 죽여라. 이게 지금 초래국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나죠. 왕의 명령으로 잡아 죽여라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정막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그따다가그다가 미디안이라는 땅에 제사장 집에 이제 완전히 이방인 땅으로 가서는 마침 여자들이 양 떼를 데리고 와서 물 먹이는데 한 여자가 눈에 맞았어 이제 가죠.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드로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딸 시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름이 시보라다. 결혼을 합니다. 40년을 여러분, 뭐 합니까 모세가? 성경에 쭉 보면 양치기 합니다. 뭐, 오랫동안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렀는데 40년 동안 양을 치고 저들판으로 산으로 다니면서 모세가 40세의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40살까지 왕궁생활, 양치기 생활 40, 80살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갑부였는데 완전히 재산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십 년, 갑부 사십 년, 거지 삼십. 그러면 제가 이제 팔십 대서 에 여러분 매일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때 재산 좀 아꼈으면, 그때 내가 요거 좀 챙겼으면, 그때 내가 이런 짓을 안 했으면, 그때 내가 술좀 작게 먹었으면, 그때 내가 어? 돈좀 많... 아니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나눠주었었으면 온갖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 왕자가 된 인생을 사십 년의 인생을 모세가 얼마나 지금이라도 내가 그 왕궁에 갈수 있으면 누가 날좀안 데리러 오느냐 그때 실수만 안 했으면 과거 사십 년에 잡혀 있습니다 왕자의 또 사십 년은 뭡니까 이 양치기 생활 내가 이 인생 왕자였는데 이 양치기 이제 이뭐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매일 하늘만 쳐다보다가, 산만 쳐다보다가 끝나야 되는 이 인생,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때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이 허무한 인생, 이 비참한 인생, 아, 이게 끝이구나. 여러분,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랬겠죠. 아무 쓸모짝이 없어 이제는. 40년 동안 양치기는 아무 쓸모짝이 없어졌고, 40년 동안 왕자 생활 할 때는 너무 기세등등하고 권력, 힘, 실력 가지고 막 마음대로 할수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80년 후에 이것저것 다 겪고 난 뒤에 8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 어느 날 모세가 양치러 가는데 호렙산이란 고그 이제 근 자기 양치는 근방에 호렙산에 가서 양치는데. 나무가 하나가, 불이 붙어 있어요. 모세가 보니까. 불이 붙어 요 가시나무인데. 성경의 떨기 나무, 가시나무죠. 불이 붙는데, 아니, 저기 타야지. 까맣게 타봐야 되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나무가 타질 않아요. 계속 불이 올라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모세 가까이 가 가서 딱 봅니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추레국기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읽습니다. 84페이지 출애국기 3장 이에 모세가 이르되 말하되 내가 돌아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80, 80살입니다. 이제, 아유, 지금 와서 내가, 그래, 과거는 과거대로 끝났고, 그때 그랬으면 저 온갖 후회 그리고 그때 교만 안 했으면 내가 좀 길을 좀 죽이고, 겸손했으면 이런 생각. 이제 8 0대해서는 이제 와서 뭐어찌할수 없지 뭐 죽어야지 뭐 여기서 끝났지 내가 뭘 하겠어 이러고 있을 때 온갖 산에 갔는데 가시나무가 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까맣게 타질 않아요? 보러 가죠.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야? 하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쭉또 급하죠. 모세 모세 거기 서 여기 오면 안 돼. 하면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합니다. 네가 온이 지역은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세상에 네가 80년 동안 살았던 곳하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거룩하다는 구별되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네가 잘났던 험하게 살았던 어렵게 살았던 간에 네가 살아온 곳하고는 이곳은 다른 곳이야. 그래서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다 이러니까 뭐 깨끗하고 순결. 물론 하나님 깨끗하고 순결하죠. 그런데 그런 게요 네가 살아온 모든 인생 그 세상 때. 여기는 그거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뭐하 벗습니까 산인데 신발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 그어온 모든 이력 길 신발이 다 묻어있는 겁니다. 내 발바닥에 다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 곳마다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벗어버리라 그것은 이제 끝났다. 네가 왕자가 되었든 양치기가 되었든 네가 사로운 모든 인생길은 여기서 끝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과거가 어떻니 현재가 지금 뭐 어렵니, 힘드니 그때 그랬으면 이랬으면 끝났다. 지금 그건 다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시작입니다. 모세가 왕자 때 여러분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늙어도 늙어도 내가 쓸게 할 수도 있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교만이 그 기세가 끊기고 이제는 뭐요 아 끝났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자기를 절망시키고 나는 할수 없다 나는 끝났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말이야 너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두 가지 다싹 버리고 신발을 벗어라 너 살아온 모든 이력을 지워라 그건 끝난 거야 그리고 나와 가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아니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뭐 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의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백 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사백삼십 년 종살이 하고 있는 애굽에 그 백성들의 원성을 내가 듣고는 이제는 구원할 때가 되었다 탈출시킬 때가 되었다 너가 지도자 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가 앞,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할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누군데? 사람 내가 거기 가서, 음? 하늘에서 보냈다. 하는. 누, 누가 보냈는데 물어보면 내가 뭐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너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탈출시켜서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 백성을 탈출시키는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없다, 있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1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모세가 뭘 보니까?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네. 예. 네가 <laughs> 가서 아니, 네가 뭔데 지도자 하는데, 네가 뭔데 우리를 인도하는데, 야, 네가 뭔데 막 어? 하늘 핑계대는데 애국 사람이 그러던 이스라엘 자, 자손들이 그러면, 너희 백성들이 그러면 뭐라고요? 나는 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스스로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천지 창조부터 계신 분이 스, 하나님이다. 이 말이 스스로 있다.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야, 나야, 나. 나다, 나. 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들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야 나. 그렇게 이야기해. 너네 아버지야. 아버지가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해라 이 말. 우리가 아이가 뭐라 뭐라 그러면 울거나 뭔가 위급하거나 다급하거나 이러면. 아빠가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야 나 아빠 와서 이러잖아요. 이 말입니다. 지금. 야 너희들의 아빠가 보냈다고 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한다. 아버지가 보냈다고 해라. 그 아버지를 믿고 네가 살아가라. 스스로 있는 자. 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내가 있어.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식들한테. 나야, 아빠야. 나왔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게 든든한 이름으로 너가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도 뒤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3장 이래서 이제 준비시킵니다. 그 사장에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요, 하나님, 이 이제 80대였잖아요. 하나님 쓰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것저것 다 경험해가, 그죠?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이제 신발을 벗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걸치고.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 나다 나 아버지가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보냈다고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뭐로 증명해야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이 가면. 내가 그래 하나님 보낸 거 증명해 봐 이러면 내가 뭘 합니까 이러니까. 모세호를 써놓고 야너 손에 뭐지었어요 지팡이 짚고 있어요 양치기니까 이러니까 지팡이 땅에 던져봐 땅에 던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뱀이 막 돼요. 기어다니는 야너 그거 그 꼬리 잡아. 꼬리만 잡아 뱀 꼬리 잡으니까요 다시 지팡이가 탁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거 못 믿겠지 너. 사장이 쭉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너손 양쪽 다 범에 넣어 봐. 그 아니, 두개다 없어. 그손 넣었다가 손 한번 빼 봐. 빼 보니까 뭐요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들은 린 나병이 돼. 다시 범어 봐 이거 푹 넣으니까 득병으니까 정상적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럼 너저 강가에 물좀떠와 봐요. 물 뜨가. 땅에 한번 부어 봐. 땅이 피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제 믿겠니? 스스로 있다. 너와 함께 하는 아버지, 나야, 나 하는 게 누군지, 너지 알겠지? 어떤 분인지 알겠지? 모세에게 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세가 또 이릅니다. 내가 그래도 안 됩니다. 왜 하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가서, 음, 응? 아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남들에게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대신할게. 내가 대신해 줄게. 이러니까. 아니, 나, 그래서 자신 없습니다. 의심스럽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어떻게 해줄 건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어떻게 해 주실 건데? 똑같은 모세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니, 내가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대신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니까. 좋다. 그러면 나를 못 믿겠으면. 너형 있지?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지? 그걸 대변인으로 세울게, 너. 너 입으로 세울게. 그때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예굽으로 가죠. 예굽으로 그래,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오늘 <laughs> 성경 우리주 조례구이 보여주는 것은 탈출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교만하게 등등하게 살았던 것도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노후에 늙은이가 되어서 80대 인생 다 절망하고 정말 포기하고 서럽고 맥빠지고 그랬던 인생 끝났다고 했는데 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죠? 지켜보시다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후에 다시 부르셔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아직도 내 기가 살아있어서 내가 요래 요래서 요래 계산해서 내가 돈좀 벌어봐야지 요래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좋아, 좋아.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 이제 뭐, 뭐 우리가 뭐하고 살겠나? 어떻게 지금 와서 돈 벌겠나? 어떻게 와서 우리가 뭐 이런 일을 이루겠나? 우리가 에이, 막 살다가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뭐, 막 대신에, 막 대충대충, 응, 걱정 좀 덜하고 살아야지. 이러고 있다. 이말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시작하시더라. 여러분, 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뭐큰 교만 이제 없잖아요. 힘도 없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젊지도 않고 이제 다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80세였다, 모세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정말 그것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마지막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큰일, 모세는 뭐 지도자께서 큰일 했지만, 어디서부터요? 작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하나님, 하기로는 작은 일이 되어야 큰 일을 할수 있죠. 작은 일부터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 인도해 주시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탈출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무기력 지금 있는 절망.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다다 다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쪽으로. 하나님 앞으로 탈출해야 된다.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 힘도, 돈도, 아직도 내가 뜬뜬거리고 하려고 하는 자 있잖아요. 교만, 열등, 이런 것들 내려놓고 또 무기력함, 나 이제 뭐 하겠나, 안 되겠나 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고. 이 모양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에 오늘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그죠 내다 내 나와 같이 가자 하실 하나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인생 우리가 뭐 왕자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훌쩍 들고 보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해낼 수 있는 돈도 힘도 또 권력도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남은 인생 지금까지 못했던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일또 우리 자신을 위한 정말 보람찬 일 하나님 아직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보여 주시는 그 은혜를 모세가 입었듯이 우리 가족들도 입고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허풍, 너의 자랑, 너의 힘, 너의 돈, 또 아무것도 이제는 할수 없다는 무력감, 다 신을 벗으라고, 여기서 멈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를 불러, 너와 함께 내 인생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들 위해 그 마음 허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오늘 말씀 품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가정들 자녀들 위해 하시는 일들 위해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